뭐 득점률도 비슷하게 나오고 하여튼 두 선수는 기록으로 봐서는 지금 어떤 뭐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자, 뱅킹으로 초구 정하겠습니다. 심지어 뭐 나이까지 동갑내기 두 선수인데 81년생 동갑내기 네. 두 선수고요. 네, 전통민은 왼손잡이입니다. 승부에 대한 그 집중 그런 것들이 또 대단한 전통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오, 이상대 선수가 뱅킹 잘했는데요. 네. 이상대 선수부터 1세트가 출발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메이션만 잘 뽑히게 되면은 1세트 처음 출발하는 선수가 조금의 유리함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 2대2 가더라도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렇죠. 확실히 초구를 잡은 선수가 승부치기에서는 그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웰컴 저축은의 웰뱅 탑랭킹 PBA, LPBA 이제 탑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PBA는 400만 원, LPBA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조재호 선수가 어제 경기 2.450 아주 네.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했어요. 이교석 선수와의 경기였는데 3대1 네. 경기로 네. 그렇죠. 끝났죠. 네. 이상대 선수가 초구 포메이션 뽑겠습니다. 먼저 흰 공 3번입니다. 우측이고요. 다음 노란 공. 노란 공 6번. 6번. 이렇게 되면 일단은 우측으로 흰 공 노란 공이에요. 7번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빨간 공 아, 예열 배치가 됐어요. 그 33%인데 제일 안 좋은 예. 9번이 뽑혔네요. 일단은 뭐 뱅크샷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네. 이 369 포메이션 거의 다 뱅크샷으로 하다가 예전에 강동궁 선수죠. 안 풀리다 보니까 화가 났는지 리버스로 한번 공격해서 그걸 맞추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선수들 초구 지금 369 포메이션 때 보게 되면은 뱅크샷이나 리버스나 확률적으로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테이션프 퍼펙트 큐 한인딩에서 이제 상대 선수 점수와 관계없이 모든 득점을 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퍼펙트 큐 상금 일단은 처음 최초 달성자에게 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전날 뭐 128강 경기에서는 나오질 않았고요. 네. 좀 가면 갈수록 퍼펙트 큐가 매 대회 때마다 거의 막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선수들의 이 기량도 기량이지만 그 멘탈 그게 조금 더 뭐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순간에서도 좀 그 긴장하는 와중에서도 해낼 걸 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큐가 또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초급 포메이션 369가 됐습니다. 1열 포메이션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뱅크샷 공격하겠죠. 그렇게 해야죠. 지금 예. 뭐 공을 맞춰서는 리버스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일단 파워가 상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대 선수부터 128강전 출발합니다. 네, 역시 이상대 선수도 예 장단 장으로 가는 3뱅크샷 시도합니다. 잘 들어갔는데 조금 두꺼웠습니다. 예. 참 맞추기 어려운 두께죠. 그러게요. 그러나 수비 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켜 가고 있는 이상대 선수예요. 그 프로에 오기 전에도 이상대 선수는 그 꾸준하게 자신의 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뭐 생활의 모든 것을 뭐 거기에 집중을 시켰었거든요. 전등민 드리돌려치기 키스 빠졌고요. 가볍게 끌어놨죠. 아, 굿샷인데요. 네. 감각 좋네요. 그리고 다음 공도 꽤 괜찮은 지금 1, 2 적구 위치가 됐어요. 빨간 공을 먼저 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공이고요. 멀리 있는 공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공략 잘했는데요. 네, 네. 아주 감각이 좋아 보이는 그런 첫 번째 득점입니다. 뭐 직접 가느냐 짧게 가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직접 노리는 게 좋죠 지금은. 아. 맥시멈을 써서 네. 직접 노리는 게 좋습니다. 조금 속도가 약해요.
아 지금 속도 때문에 실패를 그렇죠. 하는 여기서 것이다. 조금 더 힘있게 쏴줘야지 예. 3에서 회전도 좀 덜 풀리고 예. 2쿠션에서 3쿠션으로 조금 더 속구쳐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테이블 파악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전특민 선수가 한번 놔본 거예요. 놔봤더니 뭐 아마 역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전특민 1점으로 출발이 됐고요. 다음 이상대 선수의 이닝. 매우 까다로운 공을 주고 들어갔죠. 노란 공 1적구로 공격합니다. 네, 왼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아, 시도는 좋았는데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리버스 공격이 최선이죠. 무난했죠. 그럼요. 예. 최선이면 최선이지만 이 리버스 항상 뭐 내가 맞추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 주질 않는 공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128강전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테이블 적응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전등민. 난이도 높죠. 지금 5 쿠션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 리버스로 가네요. 5 쿠션으로 갔다라면 지금 키스에 걸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정확하게 리버스 들어갔는데요. 수준 높은 공격을 보여주네요. 예. 그 오른쪽으로 5 쿠션이 있었는데 1적구가 2적구 쪽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그 코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예 뭐 속시원히 빼버렸고 첫 번째 득점도 아주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득점이었는데 이번 득점도 네 좋습니다. 패전 살아있어요. 네 연속 2점. 전특민은 지금 연속 2점 추가할 때의 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테이블과 좀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흰 공은 보이지 않고요. 빨간 공. 바로 직접 노리는 길이 하나 있죠. 아,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그 하단 당점이 말을 잘 들어주다가 이번에 네. 조금 예, 부족했죠. 2점 추가하면서 3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전등민. 네, 좀 덜 끌렸어요. 네. 아 뱅크샷 보는 것 같은데요. 에이,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공을 지그재그로 내려보내기에는 조금 키스의 부담도 있었고. 푸샷. 지금 일단 잘 갔습니다. 네. 네. 뱅크샷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 득점 나온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 완벽한 뱅크샷이 됐어요. 그렇죠. 네. 역회전을 약간 좀 써야 되는 네, 그런 각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접 본다는 얘기가요? 그렇죠. 역회전을 쓰게 되면은 또 포지션도 괜찮아지죠. 아 역회전 부족에 네, 두께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요. 역회전 그만큼 역회전은 네. 양을 조절하는 게 어려운 거죠. 3대 2 한 점 앞서가고 있는 전등민의 공격. 지금 분명히 이제 좌측 회전을 살짝 그러니까 역회전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네. 양을 못 맞춰낸 거죠. 전등민 대회전. 아, 이상적인 힘 조절입니다. 정확하네요. 네. 굿샷. 일단 흰 공은 지금 반대편 코너에 가 있고요. 가 있는데 지금 이적구 맞는 모양이. 네, 일단 흰 공을 먼저 치기에는 좀 어려워졌죠. 너무 이제 구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게요. 조금만 내고서 두껍게 맞아주면 옆돌리기로 딱 공이 나오게 되는데. 옆돌리기나 뒤로돌려치기를 원했을 텐데. 그렇죠. 예리하게 비껴서 대회전도 가능하죠. 지금 당점은 오. 바로 끌어서 옆돌리기를 가려고 하는 건데요.
아 네. 지금 큐미스가 나왔습니다. 어, 이런 큐미스는 만약에 투쿠션 이후에 흰 공을 걸려서 들어오게 되면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그 큐미스가 났을 때 파울이다 파울이 아니다라는 건 그 큐끝이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가죽에 부딪혔느냐 아니면 저 흰색 그 페럴이라고 하죠. 선골인데 그 부분에 부딪혔느냐. 그래서 페럴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는 파울이고 가죽에 부딪히면 인정입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합니다. 원뱅크. 아 이건 완전한 두께를 노린 그런 힘 조절인데 아 이거 두께만 가지고 공략하기엔 조금 부담되는 각도였거든요. 약간의 좀 속도를 쓰는 게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공이 일자로 저렇게 바짝 붙어있게 되면 이 원쿠션 지점을 포착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항상 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원쿠션 지점이. 짠짱맨 직접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장단으로. 장. 아, 좀 부족해 보이는데. 네. 이런 장면에서 누가 더 득점률이 높으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1, 2 접근은 모이게 됐고요. 공을 먼저 맞추나요? 길게 키스가 아, 이 키스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습니다. 예. 어, 옆돌리기는 그 키스 때문에 바로 저는 바로 일목적과 이목적을 때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건 빼냈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렇죠. 약간의 키스가 있었고 내 공의 오른쪽 회전을 줬기 때문에 빨간 공은 약간 그 반대 회전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쿠션 이후에 이목적을 때려버렸죠. 다시 한 점 차. 자, 지금 우측 회전인데요. 네, 바로 끌어서 뒤돌리기로 가겠다죠. 회전이 살아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살아있습니다. 네, 연속 2점. 2점, 동점. 자, 노란 공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살짝 네, 이 정도면 떨어졌습니다. 괜찮죠. 예. 스핀이 아주 제대로 걸렸어요. 부드럽게 잘 끌었습니다. 자, 회전 살아 있어요. 굿샷. 연속 3점. 이제 역전. 이상득 선수 지금 스트로크 하는 걸로 봐서는 컨디션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예. 뭐 이상득 선수 특유의 그런 스트로크 구질 이런 것들이 잘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3뱅크도 지금 가능하죠. 와, 오늘 뱅크샷 도전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이상대 선수예요. 네. 회전을 여기서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위치죠. 정확합니다. 아, 굿샷이네요. 하이런 연속 5점. 이렇게 좁은 쪽으로 뱅크샷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정확하게 만들어냈네요. 연구가 많이 돼 있다라는 예. 게 지금 약간 좀 보여집니다. 노란 공 처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내 공하고 다시 만나는 그 키스 두께를 피해내야죠. 짧게. 네, 바로 여기였는데 잘 일단 빼냈습니다. 굿샷. 연속 6점. 6점. 기선 제압하고 있는 이상대입니다. 내용과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 5이닝 아주 뭐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끌어서 각을 만들어야 되는 배치죠.
아, 하단 당점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지금 하단과 좀 스피드를 써서 원투에서 좀 탄력을 이용해서 쓰리를 좀 솟구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자, 하지만 하이런을 만들어내면서 네.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4점 앞서 갑니다. 공에 이물질이 조금 묻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퀴미스가 한번 났죠, 전등민 선수가. 예. 옆돌리기 끌어치기를 좀 시도하다가 퀴미스가 나서 네. 공격 기회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흰 공 선택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빨간 공 쳐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편안한 두께에 적확한 당점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네, 굿샷. 다시 추격하는 전등민. 이번엔 느리게 쳐도 사실은 나오는 각이었는데 조금 더 득점의 좀 안정성 이런 걸 위해서 약간 속도를 썼습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당구가 그게 그러다 보면은 다음 공이 어디로 갈지 좀 예측을 벗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조금 까다롭게 1-6가 대치가 됐어요. 지금도 그 확률에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아, 그리고 흰 공 치기에는 지금 왼손잡이인 전등민 될까요? 상당한 유연함이 있습니다. 짧게. 아, 상단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려갈 때 빨간 공 쪽으로 좀 짧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계속 상단의 회전력은 지금 계속 짧아지는 쪽으로 회전이 작용되기 때문에 2에서 3 갈 때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네. 3점 앞서가고 있는 이상대 6이닝입니다. 부드럽게 끌어서 바로 직접 노리는 길도 있죠. 아, 이상 선수가 네. 지금 끌어주는 스트로크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공도 괜찮아요. 스트로크 자체가 원래부터 좀 묵직하면서 정교한 맛이 있는 그런 이상대 선수였죠. 가볍게 끌어놓으면서 마음속에 그렸던 그 그림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과감하게 갑니다. 예, 네. 노란 공 선택 안 했어요. 넣어치기죠. 노란 공 끌어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역시 당구. 아직 사라는 있어요, 공이? 그대로 가나요? 득점됐습니다. 이건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 연결이 됐어요. 네. 이건 지금 욕심이 좀 과했던 상황인데 노란 공 솔직히 그냥 3쿠션 가능했는데 그렇죠. 끌어치기가 지금 감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끌어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원뱅크 샷도 이때는 좀 쉬워 보이거든요. 예. 다음 길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무회전으로 두께에 집중해야죠. 잘 들어가네요. 아, 굿샷. 여기서 4점 잘 12점 치고 행운의 또 포인트까지. 그리고 다음 공도 네. 또 계속해서 괜찮게 서고 있습니다. 이제 노란 공을 뭐 뒤돌리기나 앞돌리기나 다 괜찮습니다. 네. 다만 키스의 확률은 뒤돌리기가 약간 더 높은 그 정도죠. 자, 길게 봤는데요. 네, 두만 두께로 밀어놨고 조절 그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스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께를 두툼하게 놓으면서 예. 내공 컨트롤까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줬죠. 1세트 2점 남아있는 이상대. 오, 연속 장타입니다. 지금 1세트에만 하이런 벌써 두 번째예요. 네. 장타율
전등민 선수가 6.7%, 이상대 선수가 6.4%인데 일단은 이상대 선수의 장타가 먼저 빛을 발합니다. 타임아웃. 자, 대회전을 갈 모양인가요? 대회전. 일단 키스를 두 차례를 빼내야 되고요. 빨간 공 일적구 컨트롤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좌상달에다 놓고 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키스를 뺄 수 있는 그런 틈이 벌어지거든요. 돌았어요. 네. 여기서 키스 잘 받았어요. 빼냈습니다. 네. 자, 세트 포인트 만드는 이상대. 좋습니다. 다음 공 나왔어요. 옆돌리기 바로 딱 나왔죠. 원에서 원으로 내려갈 때 이게 약간 밀려서 슬쩍 눈에 안 보이는 그 커브가 나야지 지금 키스가 딱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 그 럭키 포인트 한 방이 너무 큽니다. 그러게요. 저 행운의 득점이 이상대 선수에게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옆돌리기 성공하면 1세트 가져가는 이상대. 자, 이렇게 네.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상대 선수 하이런 두 번이나 나왔고요. 마지막 7점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옆돌리기도 좀 부담되는 공이었거든요. 이목적구가 지금 외길에 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절을 해줬습니다. 아, 1세트 지금 이상대 선수의 스트로크감은 완벽한데요. 그렇죠. 뭐 어떤 선수하고 지금 경기를 해도 해볼 만한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1세트 가져가는 이상대 선수고요. 잠시 후에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뭐 1세트는 이상대 선수의 아주 완벽한 세트였고요. 6이닝 만에 하이런 두 번 기록하면서 15-5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뭐 4이닝까지는 4-2 뭐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는데 5-6이닝 뭐 두 이닝에 거의 끝내버렸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전등민 선수는 큐미스 한 방에서 이제 공격의 흐름이 끊어졌고 이상대 선수는 5-6이닝 하이런 두 방으로 뭐 깔끔하게 세트를 마무리했는데 럭키 포인트 결정적인 게 하나 껴 있었죠. 2세트는 전등민부터 출발합니다. 역시 3뱅크 샷. 맞춰내네요. 네. 네, 그 샷. 다시 한번 모이는 상황인데 자, 욕심을 부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갈까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뱅크샷 가네요. 네. 흰 공과 빨간 공의 각도가 슬며시 흰 공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럴 때가 뱅크샷 치기에 참 좋단 말이에요. 뱅크샷, 네. 뱅크샷으로 연속 지금 두 개가 성공이 되면서 4점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 때문에 이제 기존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뭐 당구관 이런 게 조금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뱅크샷을 돼야 될 땐 돼야 돼요. 자, 지금 뭐 양쪽으로 옆돌리긴 다 있고요. 왼쪽은 좀 정교한 두께가 필요하고 오른쪽은 감각적인 그 샷이 잘 맞아 떨어져야죠. 좋아요. 연속 5점. 아, 네. 바로 첫 번째 세트를 내주더니 바로 하이런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공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공은 이제 빨간 공을 앞돌리기를 짧게냐 길게냐 그런 문제죠. 당점으로 봐선 지금 길게 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갔죠? 아, 포지션 플레이 좋습니다. 옆돌리기 포지션 플레이 만들어내는 전등민. 다음 옆돌리기는 키스도 없고 계속 네.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베트남 챔피언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네. 패전을 사용을 많이 했고요.
굿샷 연속 7점. 이상대 선수가 1세트 6이닝에서 연속 7점 기록하면서 세트 마무리했는데 네. 바로 맞받아치는 전등민. 지금 빨간 건 우측인데요. 어우, 두께를 섬세하게 쳤는데 코너로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조금 짧아졌습니다. 근데 네. 2세트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까다로운 공이죠. 7점 중에 뱅크샷이 두 개 있었고요. 그렇죠. 옆 돌리기를 두고 3뱅크를 그 구사해서 성공시킨 게 그렇죠. 그게 컸습니다. 장쿠션 지금 세 번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지금은 노란 공이 올라올 때 키스를 한번 또 피해야 되죠. 이건데 이거 행운의 득점 또 들어갔어요. 오늘 이상대 선수가 네 세 번째 행운의 득점. 그 얘기는 이상대 선수가 득점한 이후에 전특민에게 벌써 오늘 세 번이나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앉아 있으면서 인사 많이 받는 거 좀 힘든 일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짧게 떨어지는 그 뱅크샷인데요. 그렇죠. 플러스 2를 노리고 있는데 힘이 좀 들어가야죠, 이건. 이게 또 연결이 되네요. 두 선수 네. 지금 매치 꼭 결승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플루기 하나 들어갔다고 뭐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뱅크샷으로 연결되면 이거 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등민 입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7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2세트도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옆돌리기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좀 약간 끌고 내려가는 왼쪽 옆돌리기는 좀 예민하죠. 네. 스핀을 살리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오른쪽 선택 괜찮습니다. 지금 노란 공이 지그재그로 빨간 공 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됐어요. 연속 4점. 이건 좀 전등민 선수에게 좀 억울한 네, 그런 이상대 선수의 이닝이 되고 있네요. 참 회전을 잘 살려요. 예. 바로 앞돌리기. 키스 빠졌고요. 빠져주네요. 회전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하이런으로 반격하는 이상대. 네, 두 선수 뭐 어쨌거나 굉장합니다 지금. 그, 예. 그리고 다음 공도 괜찮아요. 네, 여기서 또 아슬아슬하게 이걸 피해내고 이 정도 간격의 키스 타이밍은 감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오른쪽 왼쪽 다 있죠 지금 빨간 공. 왼쪽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왼쪽 회전이네요. 자연각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그 한계선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키스는 뭐 완벽하게 배제를 했고 자 이 공이 지금 가면서 우측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좀 공을 두껍게 맞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대 선수가 이걸 절반을 맞추면 좀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두껍게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이 끝에도 다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3에서 조금 짧아져야 되는데 회전력이 좀 더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길게 공이 퍼져버렸습니다. 자, 2세트 1이닝에서 두 선수가 전특민 7점, 이상대 5점, 1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전특민인데 또 뱅크샷을 투뱅크인가요? 네, 투뱅크 노리네요. 느리게 쳐야죠, 이런 투뱅크는. 자, 빨간 공 살짝만 터치가 있었어도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전특민 선수가 이 PBA 무대를 올 시즌부터 들어오면서 일단은 뱅크샷에 대한 그 연습, 준비 이런 게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뱅크샷은 좀 공을 못 맞췄지만 그 회전과 그 속도의 느낌은 정확했거든요. 지금 예. 두께만 안 맞은 거죠. 와, 여기서 또 이상대 선수 뱅크샷 노려요? 지금 맥시멈으로 지금 네,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출발선입니다. 아, 굿샷입니다. 굿샷. 됐어요. 7대 7 동점. 그리고 1, 2적구 또 다시 모입니다. 이번엔 모였어도 지금 이번에 공을 먼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딱 맥시멈 네. 그 한 곳이었는데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네, 노란 공의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잘 들어갔어요. 역전. 아, 빨간 공이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는 없어도 지금 플러스 투 시스템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나쁘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적구의 위치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타겟도 커 보이지만 또 함정도 있는 모양이 딱 저 노란 공 모양이거든요. 잘 정확한데요. 네. 아, 이 상대 선수 오늘 잘 치고 잘 풀리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득점이 연속 이어지면 2세트도 1, 2인 연속 하이런 지금 나올 확률이 높아졌어요. 어쨌거나 이 전등민 선수와의 경기에서 장타율을 좀 올라가겠습니다. 확률이 여기서 대회전인데 이제 키스를 일단 한 차례 두 차례를 빼내야 되죠. 네, 이건데 네. 일단은 여기 지금 키스란 곳을 벗어났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죠. 근데 저기서 한번 빠지고 나면 또 돌아오다가 또 한 번 그렇죠.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률이 낮은 거죠.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을 길게 빼내려고 했는데 참 어려운 공이에요. 지금 그래도 1, 2이닝에서 5점, 4점. 자, 그리고 대회전 전특민 네, 좋은데요. 성공하면 한 점 차. 한 점 차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괜찮습니다. 전특민 선수의 저력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닝이죠. 전특민 선수도 인터벌이 상당히 짧은 편이네요. 네, 아주 직관적인 선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적구 위치 좋고요. 네, 워낙에 또 동점.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죠. 네. 아, 지금 건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 노빨간 공 왼쪽을 두툼하게 맞춰서 바로 단장단으로 길게 세워 올리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당점으로 봐서는 앞돌리기 포쿠션을 노리는 네, 그런 당점인 것 같은데요. 아, 쓰리뱅크. 이건 전혀 지금 생각밖에 와. 선택. 오. 약간 짧았지만 그래도 이상대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렇죠. 들어갔더라면 네. 세트의 주도권을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조금 짧았네요. 예. 공 한 반 개 정도 두께가 두껍게 맞은 거죠. 다시 이상대. 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코너에 뭐 큐버를 바짝 지금 밀어놨는데 비껴치기가 회전을 맥스로 살리면 딱 있거든요.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근데 맥스로 살릴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내 공이 지금 워낙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공이 지금 한 개만 더 당구대 쪽 중앙 쪽으로 나가 있어도 맥스를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맥시멈 주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었죠. 예. 예. 돌려만 내면 또 맞을 것 같지만 코너에 겨우 도는 거 가지고는 또 안 되는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배치였습니다. 9대9 동점에서 전특빈의 4이닝. 횡단이냐 더블이냐죠? 횡단으로 갔어요. 아, 아. 여기서는 조금 두께가 얇게 맞았죠. 그러게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역회전을 좀 썼는데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정교함을 추구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빠른 스윙을 안 하고 바로 직접 보죠. 그렇죠. 예.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직접 또 노리기도 하거든요. 장장탄으로. 아, 여기서 또 원뱅크 기회, 예, 기회죠. 걸어치는 뱅크샷을 시도하는데요. 아, 정확합니다, 이 상대. 네. 시원하게 풀어냈습니다. 공이 또 열리죠. 괜찮아요. 이 상대 선수 오늘 잘 칩니다. 잘 치고 일단 경기 운도 잘 따르고 있죠. PBA 프로들에게 이런 걸어치기는 정말 중요한 네, 그런 포지션이죠. 노란 공이 엎드리기 가네요. 네. 무리한 힘을 쓰지 않겠다. 좋은 선택입니다. 굿샷. 연속 3점, 12점. 자, 이제 문제는 다음 공을 어떻게 푸느냐네요. 현재까지 이상대 선수의 지금 추세로 봐서는 웰뱀 텀 랭킹 1위 자리 넘볼 수 있는 지금 그렇죠. 그런 페이스입니다. 이번 이닝에 만약에 마무리된다 이러면 3점대죠, 현재. 지금은 아직 남은 점수가 3점이나 되고요. 하단으로 아 원에서 투 갈 때 백스핀이 좀 더 먹어야 되는데 그 백스핀이 부족하니까 바로 장에서 단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아, 지금 샷은 좀 아쉽네요. 네, 예. 거기서 백스핀을 더 살리면서 원에서 투 들어갈 때 완만한 커브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커브가 살짝 먹긴 먹었는데 네, 지금 조금 부족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이상대 선수고요. 다시 전등민. 장쿠션 세 번으로 가야죠. 아, 굿샷이에요. 정확합니다. 1점. 네, 2점 차. 우측 상단에 약간 팁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서서히 밀려 내려가게 조절을 정말 깔끔하게 잘해줬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 두 선수의 기싸움이 대단하네요. 빨간 공 쪽을 보고 있는데 원뱅크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공격적으로 가느냐. 아, 방향을 바꾸나요. 옆 돌리기. 네, 여기서 타임아웃. 골치 아프죠. 근데 보통 이제 흰 공을 왼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옆 돌리기 또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흰 공 처리가 또 잘 돼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섰어요. 당구는 이래서 또 선택의 게임인 거죠. 네. 자, 일단은 키스는 없고 회전이 잘 살아 있나요? 어, 맞았어요. 네. 아, 이거 고민 끝에 정말 좋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도 나왔고요. 12대 12 동점. 신공을 끌어서 옆돌리기 하는데 아마 키스라는 문제가 없었더라면 굳이 원뱅크를 넣어치기를 시도 안 했을 거예요. 아, 끝에 살짝 묻었습니다.
두 선수 정말 재미나게 가고요. 또다시 네. 지금 시도할 것 같아. 예. 그렇죠. 지금도 공을 뭐 맞춰서는 마땅한 코스가 없거든요. 짠뜨미 세트포인트 잘 칩니다. 아 베트남 챔피언십 우승자다운 그런 또 기량을 보여주네요. 대단한 두 선수의 기싸움입니다. 이렇다면 전특민은 여기서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끝내지 못하면 좀 탄탄한 수비도 필요한 그런 순간이죠. 아 바로 지금 네. 단장으로 내리네요. 하지만 아, 약간 이거는 좀, 네. 수비도 조금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자 투뱅크가 네. 갈 수 있거든요. 투뱅크는 네, 막혔습니다. 어렵네요. 그래도 담공이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과연 네. 네, 이상대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횡단 가야죠 여기서는. 그렇다면 노란 공인데요. 그렇죠. 노란 공 우측 좀 얇게 맞춰서 횡단을 일단 풀어낸 다음에 다음 기회를 이제 노려봐야죠. 됐어요. 아. 정말 치열한 승부 펼쳐집니다. 네, 예. 재밌습니다. 아, 내공이 붙죠. 그래도 지금은 충분히 양쪽으로 길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오른쪽보다는 그 왼쪽으로 노란 공 왼쪽으로 예, 이제 예. 옆돌이 길게가 있는데 문제는 내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단의 그 회전력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횡단을 일단 깔끔하게 잘 뿌려냈죠. 자, 뱅크샷을 바로 시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두 뱅크는 여기서 좀 무리고요. 네, 그렇죠. 임현수 위원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왼쪽 노란 공 옆돌리기가 그렇죠. 지금 약간 큐를 뒤쪽을 들어서 끌리는 성질을 약간 주면 되는데요. 회전 살아있나요? 아, 이게 우려했던 게 이 상단 조절이 안 돼서 이게 길어지는 걸 가끔 나오는 실수인데 이상대 선수가 그 실수에 빠져버렸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2에서 3 올 때 상단이 너무 많이 활성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길어졌어요. 그렇죠. 예. 아 정말 아쉬운 옆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2 쿠션에서 3 쿠션 내려올 때 많이 길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자 과연 끝낼 수 있을지. 넣어치기 됐어요. 아, 네. 재밌습니다. 똑같이 6이닝에서 끝내네요. 15대 13. 아, 두 선수 뭐 동갑나기 라이벌전인데요, 완전히. 1, 2세트 지금 두 선수의 경기 내용으로만 본다면 세계 최고의 네. 지금 기량들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왼손잡이 아니었으면 어려운 자세였죠. 그렇죠. 예. 자, 두 선수 1, 2세트를 나란히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두 번째 날 128강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특민과 이상대 선수의 대결. 자, 2세트에서는 15대 13. 1세트와 마찬가지로 6이닝 만에 에버리지 1.5를 기록을 하면서 전특민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상대 선수의 에버리지로 본다 그러면은 1, 2세트 합친 에버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조재호 선수의 웰뱅 톱 에버리지 조금 넘어서거나 네. 뭐 비슷한 그런 에버리지 살짝 넘어요. 네. 예. 1, 2세트 주요 경기 장면인데 두 선수 정말 오늘 뭐 뱅크샷이면 뱅크샷 3뱅크들을 두 선수가 참 잘 칩니다. 그렇죠. 1세트에는 두 번에 조금 운이 따랐었던 네. 이상대 선수들 그러니까 4대2에서 2이닝 만에 13점, 6.7점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가져갔던 이상대 선수. 아, 이 플루기 컸어요. 이 행운의 득점 때문에 11점으로 갔었던 네. 예. 그리고 연속해서 득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전특민 선수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어놨다라는 건 대단한 실력자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직접 성공하면서 연속 7점으로 1세트 마무리했고요.
2세트. 전투 미노스 출발은 너무 좋았죠. 네. 3랭크 두 방 이후에 바로 3점 더 추가하면서 7대 0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상대 선수가 첫 번째 점수를 또 럭키가 나오면서 5점을 그대로 맞받아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이닝에서 바로 또 4점 주면서 순식간에 9대 7로 경기를 엎어놨는데, 네, 아주 두 선수가 치열하게 다시 또 9대 9도 됐다가 재밌었습니다. 두 선수의 1, 2세트 뱅크샷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원뱅크, 3뱅크가 아주 정확도가 높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트 포인트. 네, 네.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이번 NH 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그걸 떠나서 이번 시즌 지금 5차 대회인데, 네, 128강 중 최고의 일단 1, 2세트라고 그렇습니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닐 정도로 두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세트를 어느 선수가 가져가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자, 1세트 때 3뱅크샷 실패했었던 이상대. 왠지 맞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두 선수 샷이 좋습니다. 3세트 출발합니다. 아, 이 선수들 오늘 3뱅크를 왜 이렇게 잘 치나요? 기막힌데요. 네. 예. 아, 근데 다음 공이 어려워요. 7세트를 가도 이게 뭐 한계가 안 들어가는 날도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지금 척척 풀어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은 장장 단으로 3뱅크를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빨간 공에 걸리지는 말아야죠. 와, 아, 이 공을 지금 득점이 되진 네.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상당히 잘 친 샷이었어요. 훌륭한 샷입니다. 네. 결국은 저 빨간 공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조금 더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지 지금처럼 두껍게 맞는 두께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길은 잘 봤어요. 네. 전등민은 뭐 옆돌리기 가겠죠? 네, 5 쿠션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빨간 공 약하고 부드럽게 처리했고, 내 공이 이제 길게 뻗어야 되는 게 마지막 숙제죠? 아, 지금 이게 두께와 당점만 가지고는 좀 길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살짝 더 길어지는 그 살짝의 충격 같은 것, 요런 게 좀 필요했었죠. 조금 더 두껍게 치기에는 좀 내 일목적구가 내 길을 가로막을 것 같은 그 예감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세 번째 세트 이상대 선수의 출발은 괜찮네요. 자, 이상대 선수 옆돌리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도 괜찮습니다. 대회전 가네요. 노란 공이 네, 내 공보다 느리게 와야죠. 자, 내 공이 빨라요. 됐어요. 네, 굿샷. 자, 그리고 다음 공도 포지션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 공이 아무 생각 없이 치다가 보면 노란 공이 내기를 가로막는 그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경우, 그런 배치였는데 일단 노란 공 처리 좋았죠. 빨간 공에 좀 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노란 공. 보입니다. 예. 두껍게는 안 보였다라는 거죠. 아, 이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두껍게 보였더라면 바로 두툼하게 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노리는 그런 뒤돌리기를 구사했을 것 같은데 그 두께가 앞공에 살짝 가려 있었죠. 네, 그래서 얇게 뭐 부득이하게 길게 갔는데 네, 포쿠션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또 함정에 빠졌습니다. 전특민 3세트 2이닝 끌어주나요? 바로 길게 세울 수 있는 배치죠 지금은. 세우네요. 자, 잘 들어갔는데요. 아슬아슬합니다. 잘 칩니다. 잘 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곡이 이제 끌어치기를 어느 때는 이제 구사하다가 그 시기를 넘어서면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고 단순한 방법으로 이제 선택이 바뀌게 되죠. 또 전략적으로도 맞는 게 공격 수비가 다 됩니다. 네. 자, 지금 뒤돌려치기 시도를 하려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빨간 공 오른쪽 얇게 쳐서 내 공이 딱 돌아 나오게 하면 되는데 키스에 좀 부담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노리죠. 지금도 잘 들어가 보이는데요. 굿샷입니다. 첫 번째 득점보다 더 완벽한 네, 그런 득점이죠. 굿샷 연속 2점. 근데 이런 그 뭐 세워치기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많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보상을 받습니다. 네. 흰 공은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지금 뒤돌리기 3로 바로 노릴 수가 있죠. 투쿠션 범위 확장을 위해서 살짝 끌어칠 수도 있죠. 자, 흰 공 옆으로 지나갔어요. 패전 살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연속 3점. 살짝 끌어준 게 아주 뭐 정확히 맞추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됐죠. 다음 공 또 득점 확률이 높게 1, 2 적구가 위치했습니다. 참 전등민 선수도 잘 칩니다. 강인한 그런 인상에 맞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어요. 자, 빨간 공 우측으로 갑니다. 이건 계속 연결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지금 빨간 공이 반대편으로 코너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연속 4점, 예, 동점 됐고요. 네. 아,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죠. 일리적구가... 일단은 근데 여기서 뭐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내 공이 옆돌리기로 할 땐 일목적구도 옆돌리기로 가게 해라.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대회전으로 연결은 됐어요. 다만 레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타깃이 조금 좁다라는 것. 직접 봤는데요. 흰 공 처리는 네. 잘했어요. 아,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러면 길어지죠. 그렇죠. 근데 만일 근데 더 짧아지게 얇은 두께를 쳤으면 또 흰 공이 내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예. 함정이 있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상대 선수가 또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원뱅크 쪽을 좀 볼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노란 공이 코너에 장쿠션에 먼저 맞았잖아요. 투뱅크가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보이면 또 원뱅크. 투뱅크 가나요? 아, 투뱅크 아주 얇게 맞아야 되죠. 부드럽게. 아, 원뱅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봐서는 투뱅크를 노린 건데 네. 조금 더 깊은 코너에 내공을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장쿠션 맞고 공이 바로 비껴 맞았습니다. 보시죠. 아, 그런 더 코너 쪽으로 네. 들어갔어야 되네요. 그래서 장단을 맞고 돌아 나오면서 툭 건드리면서 각이 꺾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상대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그렇죠. 이제 길은 눈에 보이지만 예. 그 예민함이 상당히 필요했던 그런 장면이었죠. 다시 전뜩민 좋아요. 네. 굿샷 잘 치네요 전뜩민 선수. 부드럽게 잘 비껴쳤어요.
지금 이 정도 두께 안 맞았으면 지금 쓰리 맞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네. 아, 칠 게 많은데 고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빨간 공 뒤로 돌리기를 봤다가 네, 지금 다시 반대편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옆돌리기 선택을 합니다. 이 옆돌리기는 이제 노란 공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 흰 공 조절이죠. 참. 네, 잘했네요. 득점이 아, 됐어요. 그래도 포지션 플레이에 가능성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네요. 바로 여기서 또 3뱅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시도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뭐 여기서 흰 공을 맞춰서 이렇다 할 길이 없죠. 지금은 기껏해야 끌어서 앞돌리기 정도인데 코너에 딱 이 적구가 있기 때문에 네, 가네요. 네, 3뱅크 가죠. 아하, 이거 길었어요. 네, 3뱅크가 아주 좋았던 두 선수인데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장면에서 지금 네, 아쉽게 빠뜨리고 말았네요. 너무 코너 깊이 집어넣었죠. 이렇게 되면 뱅크샷을 하나씩 놓친 겁니다. 네. 두 선수가요. 자, 2점 차인데요. 이상대 걸어치기로 선택하죠. 잘 길게 들어가네요. 내려가야 네. 되는데요. 됐어요. 오, 끝에 걸려주네요. 노란 공이 다시 한번 네 걸어치긴 힘들어졌습니다. 일단은 빨간 공 이적구가 너무 코너에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잘 걸었어요. 약간 짧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살짝 끝에 걸려줬죠. 지금은 이제 비껴치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상대 선수 오늘 정말 잘 칩니다. 잘 쳐요. 예, 굿샷. 네. 연속 3점. 이제 역전. 이제 문제는 지금 공이죠. 그렇죠. 참 준비 자세부터 이 스트로크 피니시까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세가 미동이 없어요. 아이고, 오늘 그랬는데도 들어가는 네. 이상대. 행운의 날입니다. 이상대 선수. 그 이스리 쿠션 대결이 1대1 대결에서는 분위기 싸움이 상당히 그 그렇죠. 큰데 그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이상대 선수예요. 그럼에도 그 전등미 선수는 얼마나 잘 치는 겁니까? 그렇죠.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 이 공을 이렇게 길게 뽑아내나요? 이건 굿샷. 네. 이렇게 뱅크샷을 만들어내요. 굿샷이에요. 지금은 짧게는 없었어요. 와, 이 뱅크샷 기가 막힙니다. 전등민에게는 지금 뱅크샷은 상당히 타격이 있겠는데요. 이건 뭐 거의 뭐 치명타죠. 오, 멋진 원 뱅크샷입니다. 다시 하이런. 또 이 럭키 포인트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전트미 선수 오늘 참 괴롭게 만드네요. 지금은 정확함이 필요한, 정교함이 필요한 옆돌리기고요. 그렇죠. 정확히 쓰리 쿠션으로 노려야 될 그런 배치입니다. 조금 길었네요. 누구에게나 옆돌리기는 항상 그 시험 때 올라가는 느낌. 이적구의 위치가 참 어딨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그렇죠. 득점이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배치를 확률을 높이는 게 선수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4점 앞서가는 이상대 선수고요. 네, 전등민 4이닝. 원뱅크는 잘 쳤지만 결정적으로 옆돌리기가 좀 아쉬운 그런 이닝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3뱅크 샷인데요. 됐어요. 정말 잘 칩니다. 전등민 선수. 여기서는 그 굉장히 속상해 있을 상태였는데 여기서 뭐 전혀 동요 없이 자신이 해야 될 그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 줍니다. 완벽하게 득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뭐 이 두 선수는 명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번 달에 최고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을 써서 조금 짧아지는 구질을 표현해야죠. 짧아졌어요. 네, 파워도 좋아요. 한 점 차. 두 선수의 그 팽팽한 그 끈이 어느 선수가 먼저 끊어지느냐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상대 선수가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전택민 선수 아직까지는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잘 가고 있어요. 네. 예. 자 여기서 또 공격적으로 가나요? 가네요. 아 여기선 걸어치기를 선택했어요. 가다가 한번 밀려야죠. 자 일단은 자 회전이 이거 풀리나요? 그냥 그대로 오나요? 멈추면 큰일 납니다. 전등민 선수는 득점이 와. 됐습니다. 역전. 오 이거 데미지 서로가 데미지를 정말 하이런. 네. 아 여기서 좀 빠르게 되면은 커브가 나면서 들어가지만 없는 길이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속도를 낼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두께를 맞추면서 끝까지 회전이 살리는 아 정교한 스윙 기가 막힙니다. 자 역전을 시켜놨는데 다음이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난이도 뭐 제일 높은 등급의 그런 배치죠. 지금 옆 돌리기를 짧게 보려고 했지만 이게 큐 끝이 끊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장에서 단으로 안 가고 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옆 돌리기 짧게는.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네. 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회전을 어떻게든 뭐 역회전을 써서라도 길게 앞 돌리기를 쳐야 됩니다. 여기서 짧게. 또 뒤돌리기가 있었네요. 들어가는 전등민. 연속 6점. 제가 오늘 많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이 뒤돌리기가 없는 줄 알고 앞돌리기를 역회전으로 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전등민과 네. 이상대 서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네 이건 뭐 두 선수 다 지금 현재까지는 패자가 없습니다. 네. 자 키스 자 이게 또 가나요? 어 지금 오른쪽에 장쿠션 타는 순간 들어가는데요. 굿샷입니다. 어 지금 투 쿠션입니다. 아 투 쿠션이 됐군요. 그렇다면은 살짝 길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벽을 태우려고 했는데 아. 태우질 못해서 투 바운딩이 안 된 거예요. 그랬으면 또 이게 지금 뱅크샷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공부터 쳐 갔나요? 그렇죠. 정면을 맞춘 거죠. 그래서 투 바운딩을 구사했는데 약간 오른쪽 두께가 맞으면서 벽에 두 번 타지 못했죠. 자, 이제 다시 또 따라가야 되는 이상대. 아, 여기서 조금 실수가 한번 나오네요. 어우, 여기서 서로가 계속 충격을 줬는데 일단 이상대 선수가 조금 충격을 받은 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지금은. 워낙 어려운 공이긴 했죠. 하지만 뭐 키스도 못 빼냈지만 내공의 각이 결정적으로 지금 오차가 제법 났습니다. 쉽지 않은 네. 네,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전등민. 안쪽으로 지금 되돌리기를 갈 수도 있고 옆 돌리기를 바로 갈 수도 있죠. 정교하네요. 아, 남아서 지금 돌아갔어요. 거기서 옆돌리기를 구사했는데 역회전을 조금 쓴 것 같은데 그 역회전 효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와버렸죠. 이거는 3가 여기서 돌았거든요. 3 맞고 너무 잘 쳤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네. 것 같은데요. 야 여기서 뭐 이상대 선수의 세트에 딱 그
세트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일단 이 상대 선수에게 기회를 한번 타임아웃. 이 상대 선수 또다시 뱅크샷 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투 뱅크냐 지금 원 뱅크를 걸 것이냐인데 원 뱅크는 지금 빠르고 하단까지 써야 되거든요. 투 뱅크는 좀 자연스럽게 타고서 포쿠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근데 여기서 지금 투 뱅크는 좀 급하긴 한 선택이죠. 자 일단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했고요. 자, 네, 이 선택은 잘 친 것 같지만 지금은 급해요. 지금은 앞돌리기 대회전을 짧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아. 저 워낙 뭐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대 선수가 조금 급해진 것도 있다. 지금 3루 바로 저렇게 가기는 어려웠어요. 제대로 가려면 포쿠션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길은 너무 어려웠죠. 자 그리고 전특민에게는 좋은 공이 왔고요. 기회를 살리는 전특민 이제 자 3세트 2점 남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선수 모두 다 후회 없는 네.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흥분했던 그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전특민이 세트 마무리하게 되면은 1, 2, 3세트가 모두 다 6이닝에서 마무리가 네. 되게 돼요. 자, 두 점 남아 있는 전특민인데 자, 흰 공 선택을 했고요. 바로 직접 네, 노리죠. 굿샷. 잘 봅니다. 자 이제 다시 세트 포인트.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길이 나와 있습니다. 전특민 선수의 또 담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만 조절을 잘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뭐 키스의 위험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키스날 확률은 지금 0%라고 보면 돼요. 자 이민수 의원의 얘기대로 빨간 공 우측으로 갑니다. 네. 직접 가면은 세트 가져가는 전특민인데요. 전특민이 아, 가져갑니다. 네. 15대 10. 담력도 대단한 전특민 선수입니다. 이렇게 재미난 경기가 있을 수 있나요? 정말 아. NS 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128강전 현재까지 128강전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지금 1, 2, 3세트 모두 다 6이닝. 18이닝 만에 최고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이 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고의 네.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 상대 선수가 3세트에 조금 데미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4세트에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자 4세트 다시 전특민부터 출발합니다. 전특민이 2세트 때 초고 3뱅크샷 성공을 했었죠. 네. 세 번째 세트엔 또 이상대 선수가 성공했고요. 그렇죠. 이번엔 길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때문에 뭐 한 번도 못 맞출 수도 있고 또 오늘처럼 50% 확률 나오는 날도 있고 100% 확률 나오는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다음 공이 드리돌로치기 비교적 손쉽게 지금 이상대 네. 선수에게 나왔습니다. 좀 충격을 딛고 다시 한번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상대 선수인데요. 지금은 포쿠션으로 보는 게 낫겠죠. 네. 파이브 쿠션. 그렇죠. 아 지금 앞돌리기를 가. 골치 아프면 키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 앞돌리기를 길게 포쿠션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런 건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설명드리자면 뒤돌리기를 계속 시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앞돌리기가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 자체는 거기서 아. 약간이라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공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근데 마음이 약하면 저 또 과거에 쳤던 뒤돌리기를 구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상태 선수가 아주 좋은 선택 보여줬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상대 선수 중계하는 게 저한테는 처음인데 네. 이상대 선수 경기를
오늘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뭐 경기 뭐 승패에 상관없이 이상대 선수 또 전특민 선수의 뭐 존재감은 오늘 PBA 팬들에게 제대로 지금 네, 그러게요. 보여집니다. 각인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특민 선수 뭐 베트남 챔피언 아닙니까? 2020년 지금 같은 경우에 풀어주면서 득점이 나와야지. 네, 뱅크샷 놀이죠. 아, 두껍게 맞았어요. 두 뱅크. 수비는 지금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경기를 지켜보는 PBA 팀 리그 관계자들은 이상대 선수 분명히 좀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상대 선수가 친방식하고 거의 같은 투뱅크거든요. 코너에서 흰 공의 왼쪽이 맞아야 됩니다. 아, 전특민이 조금 얇게 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상대 선수는 두껍게 맞고 전특민 선수는 좀 얇게 맞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오른쪽을 칠 수는 없고 약간의 왼쪽에 당점을 줘서 조금 더 두껍게 맞추는 그 방법도 예, 괜찮았죠. 근데 내공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원뱅크, 투뱅크 노릴 때 자꾸 원쿠션 지점 포착하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자, 자세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살짝 끌어서 코너에서 바로 돌려야죠. 네, 그러다 보면 또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남기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좀 자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이 함정에 아마 이상대 선수도 많이 빠져봤을 거예요. 거기다 또 익스텐션까지 끼웠기 때문에 세밀한 감각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죠. 전특민의 3이닝. 아, 지금은 장장 단으로 가는데요. 아, 방향은 잘 가고 있었는데 좋았는데 반대쪽 예, 반대쪽 면을 맞춰서 비껴치기 포쿠션도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약간은 좀 의외의 선택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3이닝까지는 득점을 하지 못하는 전특민이고요. 확실히 이제 승부처에 오다 보니까 두 선수가 좀 긴장감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상대 선수는 승부치기 가기 위해서는 이번 4세트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요. 그렇죠. 아, 여기서 일단 너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근처에서 또 뱅크샷을 주지 않는 게 최선이죠, 이제는. 아, 근데 뱅크샷 각이네요. 힘이 좀 들어가죠, 이상대 선수가. 두 선수의 현재까지 경기 흐름으로 봐서는 전특민 무조건 3뱅크샷 시도할 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굳이 공을 먼저 맞출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빨간 공을 먼저 노리는 네, 각도죠 지금은. 전특민 아, 하지만 조금 짧게 형성이 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상대 선수는 좀 데미지를 받은 상태라면 전특민 선수는 이제 다 이겨놓은 경기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건가요? 네. 지금 앞돌리기 좀 조절이 조금 쉽지 않죠.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얇게 가는 건 아 이렇게 역회전이 너무 많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방법으로 치려면 더 두껍게 쳐서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길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쭉 내려오게끔 했던 네. 건데 여기서 뭐 이 세단구대에서 이게 더군다나 가는 와중에 커브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쿠션이 한 원포인트 정도 맞아도 되는 공이에요. 너무 길게 내려갔어요.
응용은 참 잘한 그런 선택인데 세부적인 그런 기술이 맞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 키스가 나고 말았어. 아직 모르죠. 아, 쩐뜩민도 네. 행운의 득점이. 아, 이건 오늘 경기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뱅크샷이었어요. 네. 2대2 동점. 그게 이 타이밍에 나옵니까? 지금 자리로 들어가서 네, 지금은 키스나는 모양이. 근데 아마 들어가면서도 이거 혹시 몰라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구는 뭐 하루 이틀 친 선수도 아니고요. 바로 길게 비껴내려오게 할 수가 있죠. 아, 이번엔 모자랍니다. 2대2 동점. 3세트까지는 두 선수들이 정말 멋진 공격력을 선보여주면서 명승부를 펼쳤는데 이제 네. 4세트 들어서 약간의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좀 필요한 그런 배치입니다. 아, 이거 확실히 지금 이상대 선수의 그 조절 능력이 조금은 둔해졌죠. 지금 4세트 경기 하고 있는데 1, 네. 2, 3, 4 이렇게 2, 3세트가 넘어가면은 처음에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아, 않죠. 그 집중력은 뭐 예. 마냥 퍼다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두 선수 다 지금 2점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2점대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지만요. 네. 약간 두 선수 모두 다 주춤하고 있는 4세트고요. 경기의 이제 흐름이 두 선수의 팽팽한 그런 기술력, 정신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져서 이제 경기를 펼치다가 이제는 그 마인드 게임으로 약간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선수 나와 있는 공에서 어느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싸움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상대. 직접 누려요. 빨간 공이 또 방해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예. 저는 전등민 선수의 원뱅크 그 럭키 포인트 이후에 여기서 흐름이 좀 변화가 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지금 그런 일은 안 생겼거든요. 이상대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골치 아프죠. 지금 이런 건 오른쪽 아래 당점을 주고 바로 옆 돌리기를 좁은 틈으로 직접 노리는 거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모양인 네, 것 같은데. 하단 당점을 줘야죠. 아, 이건 너무 얇게 맞았어요. 지금 오히려 그러면서 장에서 장으로 가면서 리버스 형태가 됐는데 이 공을 처음부터 리버스로 노릴 수는 없는 공이에요. 장, 단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다시 전뜩민 7이닝 앞돌리기 길게 봅니다. 빨간 공은 계속 쫓아다니죠. 자, 키스가 났고 이러면서 이상대 선수에게 다음 공이 주어졌습니다. 네. 확실히 정신없이 두 선수가 싸우다가 이제 그렇죠. 마지막 그 4세트에 와서는 두 선수 다 복잡해졌어요. 드리블을 치기를 가겠지만 뭐 생각해야 될 건 좀 있지요. 지금 키스, 얇게만 치면 키스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아, 이 공은 이상대 선수가 실수가 나오네요. 이거는 뭐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생각보다도 빨간 공의 두께를 꽤 쓰면서 봤단 말이에요. 더 얇게 하단으로 좀 충분히 뭐 이상대 선수 정도의 실력자가 지금 이목조 꽤 크기는 거의 농구공만 했거든요. 이 공을 놓쳤다라는 건 이건 크죠. 아, 그리고 멋진 공 하나 보여주면서 풀어주는 전특민 3대3 동점 됐고요. 이상대 선수가 현재까지는 먼저 지금 무너진 모습을 먼저 노출시킵니다. 아, 그 이후에 또 이런 점수를 맞는다. 참 묘합니다. 자, 그리고 전특민이 지금 도망갈 수 있을지 원뱅크. 네, 너무 얇죠 지금. 네. 얇아요. 아, 이건 아주 딱 그 좋은 위치에 딱 걸려 있는 공이었는데 빨간 공이 붙어 있긴 해도 지금 확률 좋은 공이었어요.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결정타를 또 못 쳐줍니다. 전특민 선수도. 3대 3 동점. 조금은 예. 어려운 배치입니다. 조금 전에 전특민 선수 뱅크샷이 들어갔더라면 다음 공도 좋아질 뻔했어요. 그렇죠. 비껴치기. 아, 회전력은 좋아요. 회전력 살아 있어요. 너무 살았네요. 와, 이 공이 조금 짧았어요. 네. 마지막 3 쿠션째에서 회전이 고스란히 작용이 되면서 4 쿠션으로 왼쪽으로 많이 가기. 꺾여 버렸죠. 전특민 부드럽게는 나왔는데 자, 아, 굿샷입니다. 네. 좋은 감각이에요. 굿샷. 이제 한 점 리드합니다. 4대 3. 전특민 선수도 지금 뭐 한 점 한 점을 겨우겨우 풀어내고 있는데 다음 공이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결정 내리기도 지금 쉽지 않은 배치예요. 바로 있어.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지금요? 커브를 내서 직접 노릴 수도 있고요. 아, 이 길은 없어 보였는데요. 워낙에 길이 없었어요 지금. 이상대 선수가 다음 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풀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추스리면서 지금 득점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 여기서 살짝 뭐 피해가서 길을 노렸지만 막혀 있었어요 완벽히. 그러니까 커브를 내서 그 뒤로 빠지게 하면서 좀 짧아지는 그런 시도하는 것, 그게 더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1, 2, 3세트의 경기력이라면 지금 같은 옆돌리기 실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득점을 했던 이상대 선수예요. 네. 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4대 4 다시 동점. 그리고 1, 2 적구가 자, 이제 뱅크샷을 또 이제 노려야 될 텐데. 네. 뱅크샷은 뱅크샷인데 두 공이 너무 가까이 있다.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두 공의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없는 길이죠. 장단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바로 3 쿠션 노리죠. 자, 일단은 뭐 그 네. 3 쿠션 지점은 체크를 했고요. 첫 번째 세트에서 3 뱅크 예, 멋지게 득점을 해낸 적이 있는데 굿샷! 네, 바로 저 두 개가 가까이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공의 가운데로 정확히 가야 된다. 그리고 양쪽의 그 오차 범위가 별로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빨간 공 약간 우측으로만 살짝 두껍게 터치가 되더라도 네. 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키스가 나죠. 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4대 4 동점. 아, 두 선수 또 네 번째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전특민 다시 뱅크샷이에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아요. 네, 두 선수가
서로 뭐 약속을 하고 네, 이 경기를 하는 건가요? 다시 이상대 선수. 타임아웃 요청을 했고요. 아, 이게 지금 뱅크샷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공을 맞춰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횡단 같은 걸 쥐어짜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 지금은 또 스피드까지 필요한 뱅크샷이거든요. 완전한 두께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두께. 네. 아, 자 일단 이상대 선수가 하나 풀어냈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좁은 길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속도도 빨리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네요. 이민수 의원이 스피드 얘기를 해주시자마자 네. 빠르게 나갔습니다. 느리게 가면 갈수록 내가 맞춰야 되는 그 두께 범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스피드를 쓰는 게 여기서 현명한 방법이었죠. 대회전으로 돌렸어요. 이거 좀 깁니다. 아, 네. 지금 왜 길어졌던 건가요? 덜 끌린 거죠. 아. 그러니까 코너에서 너무 급하게 도니까 예. 공이 스리를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죠. 그러니까 이 키스 때문에 이상대 선수가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쓸 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 아쉬운 건 조금 더 대신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해서 왜냐면 힘은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끌리는 성질을 살짝 더 줬더라면 지금 득점할 할 수 있었죠. 다시 전뜩민 직접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으로 지금 엎드리기 괜찮죠. 자 일단 1점 만들어냈고요. 한 점 차. 아 지금 뭐 이 상황은 두 선수에게 모든 샷들이 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수비가 확실히 안 되면 되는데요. 잘 갑니다. 굿샷. 확실히 오늘 세워치기 네.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전특민. 오늘 뭐 전특민 선수의 세워치기는 뭐 거의 전략무기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 전특민도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당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기초 종목을 좀 더 선수들이 확실하게 익힙니다. 자 그리고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다시 역전됐고요. 7-6. 대한민국은 거의 3 쿠션이 대세지만 그래도 베트남은 그 1 쿠션 게임이 그래도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3 쿠션이라는 게 이민수 의원이 뭐 예전 중계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 쿠션이 또 기본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거기서 공을 다루는 게 몸에 배어야죠. 자 이번엔 부드럽게 갔고요. 회전 조금 짧아 보이는데. 지금도 뭐 세 번째 세트까지의 흐름이라면 이런 거 안 놓치죠. 그러게요. 네. 두 선수 다 지금 뭐 힘든 상태입니다. 비교적 그렇게 지금 1, 2적교 위치로 봤을 때 득점 확률이 꽤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난이도가 뭐 이렇게 높은 공은 절대 아니었고요. 자, 이제 이상대 선수 힘을 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네, 이게 이제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게임의 양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죠. 네, 키스 빼줬고요. 네, 회전력 자, 무난하죠. 이제 따라갑니다. 1점 득점하면서 7-7 다시 동점. 다음 공 괜찮은 편이고요. 아, 이 와중에도 두툼하게 밀어놓고 조절을 잘해줬습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옆돌리기 직접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빨간 공이 왼쪽으로 지그재그로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기를 가로막거나 노란 공을 때린다. 그걸 깔끔하게 일단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키스 처리는 완벽하게 됐어요. 그리고 득점이 네, 됐습니다. 아, 앞서가는 이상대. 문제 하나 또 나왔죠, 지금? 두껍게 쳐서 일단 첫 번째 키스 피해냈고요. 아, 이상대 선수도 그래도 배심 있습니다. 끌거나 때려서 분리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부드럽게 끄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힘들어가죠. 너무 많이 끌렸어요. 네. 한 큐 한 큐가 큰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끌어치기를 내가 이미 지한 대로 정확히 조절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전트문이 여기서 한번 또다시 도전하나요? 네, 3뱅크 가는데 흰공 오른쪽을 맞고 직접 맞거나 밀려서 장쿠션 한번 더 맞고 들어가는 네, 그런 길이죠. 성공함이 역전이에요. 아, 나오면서 뒤도 있네요. 야, 이 공을 전트민 선수 노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전트민이 인사하진 않았잖아요. 네, 미안한 사인을 안 한 거 보니까 자신이 분명하게 노리고 친 거죠. 이렇게 되면 와, 또 이 여기서 안 맞으면 나오면서 뭐 두 개를 다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1, 2 적도 위치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득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속 3점, 이제 10대 8. 두 선수 끝까지 명승부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적구 위치가 워낙 뒤로돌치기 네. 하기 좋았고요. 그 쓰리뱅크를 너무 절묘하게 잘 풀었죠. 네. 입이 약간 타죠. 아, 다시 한번 지금 뭐 거의 네, 또 세워치기예요. 세워치기인데요. 지금도 괜찮아 보여요. 세워치기를 치는 느낌이 마치 그 옆돌리기를 구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합니다. 오늘 경기 세워치기만 득점이 한 5점에서 6점 정도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 이상 나온 거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이게 세워치기 1점이긴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1점 이상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안 들어가면 수비인데 그 어떤 단계를 또 넘어서면 이제 공격공이에요. 자, 지금 비껴치기로 해서 또 내리나요? 네, 길게 3 이상이죠, 이제. 아, 네. 하나 빠집니다. 지금 들어갔으면은 다음 공도 포지션 플레이가 되고 이상대 선수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뻔했는데 이상대 선수에겐 다행, 전특민에게는 너무나도 좀 아쉬운. 그렇죠. 네. 세트를 뭐 끝내버리는 그런 그러게요.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득점 됐으면 옆돌리기 아니면 뒤돌리기 그냥 나오는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기에 더욱더 아쉬워합니다. 이 상대 중요한 샷인데요. 일단 하나를 잘 쳤습니다. 풀어냈고요. 2점 차. 한 점 이후에 다음 공이 네. 딱 비껴쳤을 때 최대치로 각을 뽑아내면은 딱 걸려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전등민 선수가 쳤던 것처럼 비껴쳐서 단장단 여기서 이제 노란 공을 향해서 네 타겟을 크게 보고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잘 들어왔어요. 네, 좋은 선택이에요. 굿샷. 한 점 차. 그리고 다음 공 괜찮습니다. 네. 뒤돌리기냐 아니면 되돌리기냐 둘 중에 하나죠. 다시금 또 두 선수 불이 붙은 4세트입니다.
하단을 주지 않으면 뒤돌리기 안 나오죠. 이거 오른쪽 회전을 주고 차라리 되돌리는 것. 아 그러네요. 괜찮아요. 지금 우측 회전이에요. 네. 좀 분리각이 컸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상대 선수의 자 들어. 아 풀렸어요. 이건 실수죠. 큰 실수죠. 네. 지금 뭐 7이닝에도 뒤돌리기 이 목적구가 농구공만한 상황에서 한번 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꼭 점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그 두 선수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전등민 13이닝 아 여기서 리버스 회전은 살아 있어요.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굿샷. 전트민이 아... 도망갑니다. 네. 2대 10. 전트민 선수 멋진 선수입니다. 이상대 선수도 네. 인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리버스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 들어갔을 때 공이 뱅크샷을 줄지언정 기본적인 수비 형태로 되는 그런 선택을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짧게 봅니다. 네, 키스는 일단 잘 빠졌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 이제 전등민 64강까지 2점 남았습니다. 다음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네 뒤돌리기 길게 포커션 라인이 보이고요. 옆돌리기도 있지 않아요? 옆돌리기 왼쪽으로 있죠. 빨간 공. 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등민의 선택은 뒤로 돌려치기. 어느 게 또 저 자동적으로 맞을 수 있는 일이냐. 포쿠션 선택했죠. 자, 3 쿠션. 포쿠션. 들어. 아~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상대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짧아지는 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래서 원투에서 좀 속구쳐 올라오는 스피드를 조금 받쳐줬어야 되는데 단순히 두께만 두께도 좀 두꺼웠죠. 아. 네, 지금은 뭐 딱 시스템대로 지금 공이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상대 선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원백크 갑니다. 원뱅크 오 태웠어요. 잘 들어갔어요. 네 굿샷입니다. 자 이제 한 점 차. 네. 아이 두 선수 정말 재미나게 경기합니다. 정확하게 네. 두께 조절 잘했고요. 이상대 선수의 또 이 배심도 대단합니다. 여기서 아 정말 이상대 선수 지금 경기 보시는 PBA 투어 관계자분들이라면 특히 팀 리그 관계자분들이라면 욕심내볼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 타격을 살짝 들어갔는데 여기서 회전이 문제예요. 아하 이걸 놓치네요. 역시 당구는 뭐 온갖 묘기를 서로 주고받다 결국 옆돌리기에서 승부가 난다 뭐 그런 경기가 많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놓쳐요. 뭐 키스도 없었고 아무런 방해도 없었죠. 자, 이 뒤로 돌리기 들어가게 되면은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가 만드는 다음 공이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를 완벽하네요. 해주네요. 네. 지금 뭐 이적구 위치로 봤을 때는 놓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렇죠. 이적구는 지금 농구공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노란 흰 공이 키스를 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뭐 지금 일단은 뒤돌리기 앞돌리기 있기는 다 있잖아요. 일단 뭐 오른쪽으로 얇게 가야죠. 뒤돌려치기 성공하면 네. 64강. 아주 얇게 맞춰야지 또 키스가 빠지죠. 이걸 두껍게 쳐서 잘 쳤습니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등민이 세트 스코어 3대 1로 네. 이상대 선수를 물리치고 64강으로 갑니다. 뭐 두 선수가 오늘 그 승부의 그 진면목을 보여준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아 전등민이 정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승리를 만들어내네요. 더 얇게 치지 않을까 했는데 요 타이밍으로 키스를 빼낸 거예요. 판단력도 상당히 정확도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뭐 두 선수의 승패를 떠나서 1, 2, 3세트만 본다면 뭐 네. 역대 최고의 매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승부를 펼쳐줬습니다. 아, 이런 승부를 펼치고 두 선수 한번 포옹이라도 가볍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멋지고 치열한 경기를 펼친 두 선수입니다. 이 상대 조금 아쉽겠지만 또 다음 대회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뭔가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128강전 베트남과 베트남의 전등민 그리고 우리나라 이상대 선수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전등민이 3대 1로 승리하면서 64강에 진출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민수 해설위원 저는 박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